0109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OIL입니다. S-OIL의 테마는 환율 하락 내옴 시티 유가 상승 정유 LPG, 액화석유 가스, 전기차 충전 수소연료전지, 가, 있습니다. S-OIL, 은 동사는 1976년 1월에 설립되고 하루 66만 9천 배럴의 원유 정제 능력을 보유한 정유사로, 정유뿐 아니라 석유화학 윤활기유 등으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함 정유 부문에서 대규모 정제시설, 높은 고도화 설비 수준, 안정적인 내수 유통망을 보유 동사의 최대 주주는 에렘코 오버시즈 컴퍼니 BV, 세계 최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에렘코의 종속회사로 총 지분의 63.4%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1976년 설립되어 석유 제품, 가스, 윤활기유, 화학 제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와 원유 및 상기 각 제품의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임 대시 대주주 A5개 모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사로부터 장기 계약, 2012년부터 20년간, 에 의거, 원유를 안정적으로 구매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종속기업으로 S-International Ltd, S-OIL Singapore Pte. Ltd를 보유하고 있는 바, 원유 거래 및 윤활기유 제품 등의 중개를 함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정유 및 윤활유,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주요 제품 가격 상승, 주요 설비 가동률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발생 등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미중 무역 분쟁, 미국과 유럽의 탈탄소 정책에도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수송연료 증가, 샤힌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 다각화, 정제 마진 강세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9월 27일 기준 장마감 S-OIL의 시가총액은 9조 17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OIL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6위입니다. S-OIL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258만 2792주입니다. S-OIL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OIL의 퍼은 3.79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8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510원이고 추정 EPS는 27,27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1배, 73,4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6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3만 1,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201억 원, 마이너스 1991억 원, 2140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54번지억 원, 마이너스 7961억 원, 13785억 원입니다. S-OIL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7번지 50%이고 유보율은 2286.4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23.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92 더하기 0.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11이며 전일 대비해서 5.74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IL의 2022년 9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1,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1,5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7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OIL의 종가는 81,500원이며 주가가 S-OIL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OIL의 종가는 81,500원이며 주가가 S-OIL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S-OIL은 거래량 33만 4,207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6,86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6만 7,833주, 모건 스탠리에서 2만 9,875주, 삼성에서 2만 7,634주, 키움증권에서 2만 5,73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1,4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1,114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5,104주, 골드만에서 34,119주, 한국증권에서 24,193주, 키움증권에서 23,84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4,600개 순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8,900세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